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목포의 눈물 애드립 강의 및 이거 곡에 대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그 다음에 구독하기 버튼 꼭 누르시고 구독하기 옆에 종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네이버 밴드에 색소폰 학교라고 있습니다. 색소폰 학교에 색소폰 학교라고 네이버 밴드에 검색하셔서 가입하시면 색소폰에 대한 다양한 자료, 이런 공부 자료들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목포의 눈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 위에 연락처로 중고급 애드립 왁구 모음집 주문합니다 라고 문자 주시면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자, 목포의 눈물. 사공의 배는 노래가, 자 이런 약간 이런 노래죠.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 이 노래 같은 경우는요 다가다다다라 약간 철상 맞아야 됩니다. 철상 맞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가사가 없는 그 부분들을 철상 맞게 연주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마디에서는 자 이렇게 됐더라. 자, 이런 노래인데요. 자, 노래가 부분에 꾸밈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도시하고 도시라는 꾸밈음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거기 부분을 약간 밋밋하게 하면 이렇게 되게 재미없게 됩니다. 재미없죠. 도시도. 자, 여기 부분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시 누르고 여기 옆에 사이드 키 중에 가운데 거가 도키거든요. 시 있다가 난 얘를 철사 팍 쳐주시면 시도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자, 하나는 면 거리 면 할 때 면 앞에 꾸미면 미파 그냥 내추럴 파 해주시면 되고 미파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면 그죠? 그 다음에 사막도 파도 깊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 노래를 제가 노래 잘 못합니다. 자, 멜로디를 말씀해. 따라라라라시라시도시라시시도니시도도시. 그쵸? 이렇게 돼 있죠? 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살라라. 여기 부분이 이렇게 되어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부분을 내가 최소부터도 10번 이상 불고 가야 돼요. 그죠? 근데 앞에를 빵띠가 비바 땅띠가 다담 빰, 따가다단, 빰, 따가다단. 따, 띠가다랑, 띠가다랑, 띠가다랑. 그쵸. 여기 꼭 연습해 주셔야 돼요. 여기 부분 아까 연습했으면 전혀 문제 없이 갈 수 있어요. 자, 여기도
소음이 출삭출삭 있어요. 그 부분을 연습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고, 예. 꾸밈은 넣어가지고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꾸밈은 체크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비브라토 확실히 내가 넣어줘야 되는 부분 해주시고 여기 비브라토 적혀있는데만 하고 다른 데는 넣으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아무데나 넣으셔도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넣어줘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자 목표의 눈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제대로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